Purdue University is an international leader in technology transfer and startup creation. 마이크로 및 나노 조절 장치의 굴절 비율 증가. 마이크로와 나노 크기의 물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현미경, 나노 석판술, 데이터 저장 공간, 생물학 탐심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마이크로 혹은 나노 조절 장치는 한쪽으로만 고정된, 즉 외팔부에 걸쳐진 앞전선 위치에 물체를 올려놓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정적 범위 밖에 관찰할 수 없으며 레이저 감광성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장소에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장비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퍼듀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움직임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균형을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이크로 로봇 조정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조정 장치는 기존에 고정된 외팔부의 움직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앞전성 근육을 결합하였습니다. 앞전성 근육을 결합한 외팔부는 좌우 위아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감광성 시스템과 고정대가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새로운 외팔부 조정장치는 어떠한 크기와 어떠한 주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발명한 새로운 조정장치는 다양한 로봇 기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 조절 장치의 굴절 비율 증가.